자, 그럼 오목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네. 이렇게 지금 네. 검은색 4개가 있고, 안에 흰색이 하나 있죠? 딱. 마음에 쏙 들어왔다. 이거, 플러팅입니다. 어떠세요? 월급 적은 남자는 어떠신가요? 방탄 중에 닮은 사람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누구가 누구 닮았어? 저 방탄 닮았다는. 즐거우시죠? 아니, 너무 즐거워요. 보여드려요? 오! 오! 뭘 보여줘? 2라운드는 바로 최정과 우리 슈카 친구들 에이스의 오목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낮은 아니겠죠? 아, 그럼요. 아주 빠져 계세요. 자, 우리 슈카 친구들의 오목 에이스 등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오목 에이스야? 저 나름 오목 에이스입니다. 그럼요. 우리 왜 이렇게 준비 안 했냐? 오목을 감사하게도 두 개들 네. 최정 선수님이 바나나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유명한 네. 님이죠? 네. 네네. 천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바나나 혹시 네. 얼마인가요? 비싼 바나나만 드시거든요, 우리 최정 선수. 아, 이거 그 해외 수입산이에요. 아, 수입산이에요? 네.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 이거 플러팅. 바나나 플러팅은 또 처음 본 것 같은데. 자네가 어떤가? 네. 아, 제가 이제 98년생이고요. 네, 지금 네. 96년생이에요. 누나네! 누나만 좋아해, 네. 너는! 아니, 근데 사실 네. 원래 이렇게 2대2로 해가지고 동동님은 사실 저희 촬영 네. 멤버에 없었거든요? 네. 동동님이 최정사범님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자기도 촬영 현장에 오고 싶다는 네, 전에 봤어요. 네. 아,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바둑 선수분들 중에 여자분이 흔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분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예쁜 바둑 누나를 좋아한다는 거죠. 내 다 모르겠다고 나와서 아니에요. 팬심으로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사랑해! 스튜디오! 야, 이거 치워라, 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까요? 우리 진서 선수님, 우리 동동님 한번 보셨다고 했는데 네. 아. 보셨을 때 우리 누나한테 괜찮겠다 아니면 이놈 섞어져!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아, 뭐 사실 제 의견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우리 최정 누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연예인 좋아해, 방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방탄이래요, 방탄! 방탄 중에 닮은 사람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누구가 누구 들어봤어? 아, 이거 저 방탄 지민님 닮았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혹시 지민? 그 지민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요? 혹시 평소에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아, 좋다. 저요? 좀 귀여운. 오! 오! 우리 동네 진짜 귀여운데? 저요, 귀여운 포지션이에요. 네, 그래 보여요. 근데 최정 선수 네. 앞에서 보니까 네.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네. 너무 귀여워 보여. 아니, 너무 귀여워서. 아니, 근데 원래 유명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애기애기 하네. 뭔가 너무 다정한 모자 쓰시니까 너무 귀여우신데요. 슈카님까지 플러팅을 하시면 곤란한데. 아저씨! 아저씨 빠지라고! 바둑기사들도 네. 그거 다 20대, 뭐 10대, 순난 소녀들인데. 혈기 왕성할 때죠. 연애 많이 하지 않아요? 끌어오를 때. 이거 딱 둘 때. 아니, 그리고. 둘이 이렇게 두면은 몇 시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썸이고 소개팅이 아니고. 공부할 때도, 야! 우리 밤 8시에 바둑 공부하러 만날까? 바둑 공부잖아, 핑계가! 야, 그럼 바둑 공부를! 밤새 바둑 공부하기. 어디 사람 많이 시키는 데서 못하잖아. 나 오늘부터 바둑 할래. 좀 실제로 어떠세요? 뭐. 만나죠?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 네, 감사하니까. 네.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걸로. 일반적인 대학생들 아니면 이런 친구들 잘 못 만나서 맞아, 맞아. 그거 못 만나서. 근데 오히려 그럼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둑을 아예 안 하시는 그런 일반인들, 저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운동이었어. 바나나를 뜯었어. 바나나는 손잡으라고요? 돌려줬다. 거절하시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네. 소중한 바나나를 드린 건데. 먹고 가라, 뭐. 네. 근데 뭐 승부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제 이거는... 마음을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장님 드릴게요. 자, 그럼 오목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네. 흙이 먼저 드는 거죠. 네. 제가 더 약수니까 제가 그렇죠.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고수시니까 이번엔 저희가 깔고 드는 게 어떤가. 오목도 깔고 넣어요? 오목을 깔고 넣어요? 자네? 약수. 프로 구단 아니야. 오목을 깔고 넣으면 어떡해. 그러면 제 약수니까 먼저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그냥 가운데로. 요즘에도 네. 바둑기사 되는 게 너무 어렵죠.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프로 되는 그 인원이 늘어나긴 했어요. 막. 예전에 1년에 2명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명 뽑았어. 이거 고시보다 더 빡센 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랬어, 옛날에는. 전국에서? 전국에
뭐였어요? 정원에 정해진 건가요? 네. 아니면은 정해져 있었어. 지금은 20명 가까이 되는 거. 우와. 50보다 더 쉬워. 무슨 의미시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도 안 쓰는 소리 다 의미가 있어요. 집에 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고홈. 자, 오모가 어제 그 배성재님이 하신 거 봤었는데 너무 가까이 두면 우울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살짝 뛰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썸 타는 관계처럼 해보겠습니다. 근본 없는 거인데. 근데 누나가 네. 좀 웃음이 많아졌어. 아~ 지금 살짝 열리고 있나? 아, 지금 네. 또 재밌는 스타일 좋아합니다. 아, 나온다. 일단 잘하시네. 우리 다음 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계속 듣는 거예요? 네네네. 아, 저희 계속 듣습니다. 아니, 지금 저랑 대화하느라 지금 약간 오랫동안 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 네. 검은색 4개가 있고 안에 흰색이 하나 있죠? 네. 가뒀다. 마음에 쏙 들어왔다. 가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둑 플러팅 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낯설고 신선하고 네, 재밌어. 아주, 네. 심장이 막 별거지. 바둑 아래 던지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두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네. 두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약간 심판이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뭐 쌍삼이나 사삼. 흑은 삼삼이 안 되고 네. 백은 되거든요. 제가 여기 두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왜 안 돼요? 삼삼이니까. 이런 막혀있는 삼삼. 야, 슈퍼 친구들의 마귀신디야. 나 무슨 소리 하다 했네. 자,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네 개 네 개를 하면서 계속 수를 넓혀가면은 또 새로운 수가 나오곤 합니다. 빨리 둔다, 빨리 둔다. 빨리 둔다. 동동이! 이기면 뭐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최정 선수님이 네? 손을 뒀다 뛰면 반칙 아닙니까? 반칙? 떼면 안 되지. 옛날에 바둑 두들 때 이런 분 있었어요. 딱 둔 다음에 네, 맞아요. 이러고 있어. 아, 아직 안 두는 거죠? 아직 안 두면 착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개 1줄.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쉽진 않아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생각이 좀 선수들은 당연히 아쉽고 이걸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또 그런 거를 일환으로 우리 코믹스에 나와주신 거 아닌가요? 재미가 있을지 제가 나와서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네, 너무 재밌는데 여기는 뭔가 편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근데 진선 사범님은 편한데 지금 최종님은 굉장히 불편하신 상태. 왜냐면 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거든요. 조심하세요. 그 지면은 뭐 점심같이 네. 먹기로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범님. 아, 근데 제가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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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네. 벌써요? 삼삼은 된다고 했죠. 백이 백은 되죠. 네. 어디가 삼삼? 그러면 제가 이긴 거 같거든요. 어디요? 이게 삼삼 아닌가요? 끝났네. 아 오히려 선생님. 지금 백이 끝났는데. 백이 끝났어? 그래 이겼네.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겼어?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거 아니지 혹시? 한수 물러주기 이런 거 없나? 아 좀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 이러면 끝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알면서 봐주시는 거예요? 아, 최정을 봐준 남자! 제가 이기면 좀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플러팅인가 싶은데. 아, 사실, 목을 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정님이 또 일부러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정사범? 네. 빨리 제가요? 빨리 끝나요? 네,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뭐 계속 입을 털어. 근데 설마 여기서 그냥 두시면 끝나잖아요. 정아, 끝내고 네. 가자. 얘 보내자. 제가 네. 끝내지 않게 할 뭔가가 있으신가요?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저도. 저는 혹시 네. 계좌 인증 가능한가? 근데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월급 적은 남자는 어떠신가요? 샷다면 입금이면 돼요. 아 돈은 네. 누나가 벌어. 네, 네. 근데 최정 선수는 되거든요. 먹여 살리는 게. 저는 원래 네. 서포트 지원해 주는 걸 좋아해요. 네. 너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좀 누나가 바둑 두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네.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지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묵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어묵으로 보여주세요. 어묵으로. 네 고민 한 번 더 해볼까요? 오! 내조를 네. 잘해주시고 내조를 내조하는 저, 남자 누나 남자 자 누나 내조하는 네. 남자냐? 나를 이끌어주는 남자냐? 저 꿈이 가정주부거든요. 저 보시면은 자취 9단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요리 잘해요. 요리 요리를 잘하세요? 아, 네. 요리 청소 뭐 이런 거. 아 진짜요? 이제 누나가 딱 우승하고 왔어. 네. 그러면 집에서 이제 김치찌개 보글보글 아 김치찌개 김치찌개 못 참아. 그런 네. 분을 원하시는구나. 왜요? 바둑기사 아니 오히려 바둑기사보다 일반인이 더 끌릴 수 있다니까요. 자 일단 막아보고 계속 승부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명히 뭘 해주셨는데? 자네 뭐 이길 방법이 있나? 자네는 열심히 네. 그뭐 축가 친구들 다녀야겠다. 뭐 다니는 게 여기 월급 받는 것보다 그 돈 많은 분이랑 결혼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기면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 없어요? 잠깐만 그 합의가 된 거죠?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좀 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수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꿈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기는 수가 네.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 근데 두셔야 될 게 한 군데밖에 없는데 왜 어디죠? 민을... 아 네네네네 최종은 실망했다. 아, 잘 치는 줄 알았는데 민간에 실망했다. 실망했어. 잠시 오목 구단이 아니라 자치 구단이라고. 그렇죠. 아이고 네. 아이고. 제가 지금 여기를 두는 게 아니면 여기를 두는 게 거의 갖고 오는 거네. 아, 제 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순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정해주시는 말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오~ 소개팅도 세 번 보셨네. 그럼요. 3, 3번이죠. 아, 소개팅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소개팅 많이 하셨나 봐요. 다음 주에 죽어라. 그럼 저도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가만히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동동이한 남자. 약간 적극적인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성에 관련해서는 뭘 이성에 관련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네. 너무 이상해졌거든요. 지금 계속 누나가 봐주고 있어. 지금 이겼다. 제가 너무 봐주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마무리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야 동동이 우리 동동분의 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희 네. 바둑 팬들한테 욕 먹겠는데요. 참고로 우리 아재들 사이에서는 네. 그 귀요미 마스코트 같은 분인데 네, 그러니까 동동이가 네. 네, 이런 모습. 아 우리 동동이 한동안 네. 인터넷 끊으시고 집에 와이파이 끊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최정 선수가 졌으니까 우리 최정 선수의 벌칙은 네. 직접 보실까요? 와! 샷타임 예! 네, 감사합니다. 즐거우시죠? 아, 네, 너무 즐거워요. 제가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도 있어? 오늘 아주 그냥 네. 회사를 때려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나나 말고 네.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요. 앞으로 저만을 위한 기사가 되어주시겠어요? 백기사 혹은 흑기사 어느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최정 구단 몇 바퀴 치려면 그 옆에 신진서 구단 주던가 네. 뭐 쳐주셔도 되고요. 네.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아, 근데 이제 두 분이 예전에 좀 관심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이걸로는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걸로 작은 걸로 자,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네. 이제 알까기. 과연 우리 최정 선수와 신진우 선수가 알까기 하는 모습을 네. 또 우리 한국 기원 어떤 네. 또 어르신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고민도 잠깐 있었지만 또 뭐 알까기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재밌죠 알까기.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 좀 하십니까? 평소에 한 3년 된 것 같아 한지. 알까기 누구랑 하세요? 사촌 조카들이랑. 사촌. 최정 선수님도 알까기 좀 하십니까?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하다가 이제 크고 나서는 이제 알까기를 하면 혼나니까 혼자 몰래 약간. 바둑 축구라는 게 있거든요. 네? 돌로 아, 하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네?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끼 손가락이 골대예요. 재밌겠다. 맞아요, 재밌겠다. 골키퍼예요. 제가 이제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운데로만 돌을 보낼 수 있어요. 네. 이제 교차로. 이렇게. 아, 대박이다. 여기서 1점 먹히고 이렇게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네,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아, 이 사이로 네, 보낸다고? 네. 아니, 네. 기사님들 재밌게 보시네. 와, 전혀 몰랐어.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하다 걸리면 빠따를 맞는 거야. 진짜요? 네. 공부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엄청 하루 종일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이 사부님의 자신감, 이 바둑 축구로 단련된 이 알까기 폼이 예상치 않으신데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바둑 팬을 대신 좀 물어보자면 아니 하루에 바둑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해요? 사실 이게 안 정해져 있어요. 바둑 기사들이 되게 게으른 사람이 많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10시간씩 했거든요. 10시간 진짜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못하고 한 5시간? 5시간?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아니 바둑도 둬야 되니까 아 둬야 되니까 아 공부만 하는 게 5시간 공부 시간만요? 아니요 다 합쳐서 5시간 아니 왜 슈퍼 친구들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일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지는 네. 않으신데 저희도 5시간 하나요? 저희도 5시간으로 가시죠. 바둑 기사님과 그럼 자네도 세계대 우승하고 오면 은 5시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끔 신기한 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카드 번호 외우기 숫자 아~ 중거 외우기 왠지 바둑 기사님 이런 거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오.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도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국 전에 대국을 지금 복귀하잖아요 다시 두는 거 그건 너무 쉽고요 최소 100판은 외우고 있어요 내가 둔 걸 100판, 100판 전에 거를 최소 다, 최소 둘 수 있어요? 할 수 5년 전 것도 할 수 있어요 5년 전 거? 근데 이게 바둑 기사들이 어? 바둑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두거든요 첫 수 여기 두고 네네네 그런 맞아. 기본 못 외워요 아~ 근데 이제 프로의 바둑은 네. 예상이 가잖아요 어. 예상을 해서 이해하면서 보니까 외우는 거 그럼 아까 전 바둑은 못 외우시겠네요 근본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근본이 없어요 무슨 바둑 이놈이 여기서 어디 가실까 무근본 중에서는 근본이신 편이니까 아 그래요? 저는 못하고요 네? 네 찐전수가 원체 기억력이 좋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모두가 다 그런 건 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방금 둔 것도 이제 인터뷰할 때 네. 중앙에서 뭐 여기 뒀는데 저기 뒀는데 뭐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하는데 네? 뭐였지? 네 그럴 이게, 때도 많고 네. 바둑 끝난 직후에 인터뷰를 하니까 사실 맞아, 좀 맞아. 힘들 때가 있어 인터뷰할 때 막 이거 내가 안 돌아가다가 이걸 얘기하려니까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고 네. 저도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네. 네. 너무 마음 머리가 너무 집중해서 세계적인 결승의 명경기를 하다가 그치. 갑자기 인터뷰를 하려니까 거의 랑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라운드 벌칙부터 공개하고 자, 이기시는 분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오~ 바둑TV 출연권, 벌칙이 아닌가요? 슈퍼 코믹스 출연권. 어떠세요? 두 딜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좋아요. 네, 저는 좋아요. 오, 영광인데요? 주관님 싫으세요? 설마. 아니, 이분들이 이게 좀, 네. 좀, 이게 좀 되는 거를. 네. 그, 네, 야, 저희는 좋은데.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혹시 바둑TV 나오시기 싫은 거예요? 아, 저 떨어나야지? 혹시 바둑TV 나오기 싫으실 수 있어요? 아니, 아니요. 저 설날 명사대국에 게시원 필요하거든요. 아, 그쵸? 게시원. 국회의원. 연예인 슈카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국회의원은 두시고 네. 아니 왜냐면 홍준표님이 최정님 네? 팬이시라고 맞아요 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최정님 네. 팬이시래 맞아요 또 국회의원분들께서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게시하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5 4 3 자 그러면 네. 세팅을 한번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씩, 네, 몇 개씩 할까요? 다섯 개? 자 오케이, 오케이. 일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당근 치는 자 가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아 저는 또 저질 제가 사범님한테 막 가위를 낼 순 없잖아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알겠고요 주세요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아 이게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네 위험한데요 지금? 과연 최정 선수의 알을 챙겨낼 수 네. 있을 것인가? 저 오른손잡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하셔도 됩니다 이런...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코믹스 섭외해야 되거든 아, 이건 해야죠 근데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이거 못하면 솔직히 진짜 자 오케이 아 이게 자리 움직임도 되면 아저씨 좀 치는데? 떨어뜨리는 거 맞죠? 정확하게? 오! 신진서 선수 이겼어! 우우! 진서야! 형이다! 진서야! 잘한다! 너무 나오고 싶으신가 봐!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게? 알까비는 모릅니다 역시 알까비 구글로 이렇게 바꿔줄까? 동동쿤! 저희가 지금 이미 두 개나 벌었기 때문에 일단 얘를 살짝 앞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네 어? 아이 정말 양아치다 아이 진짜 다시 할까요? 왜 이렇게 불리하죠 저희가? 자 전투할 강의 저 벌써 보여드려요? 뭘 보여줘? 축구로 다져진 알까기 실력 바둑 축구로 알려진 오! 예! 그러니까 축구로 다져진 알까기 실력 아 이게 뭐야 아,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희는 감사하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설명이 제가 하면 됩니까? 네 사람들이 또 각도기까지 잘 들리고 각도기. 골프 안 쳐봤죠? 골프 골프가 올릴 수 있어요 다져진 마세이 어? 아 뭐야 안전하게 굿굿 안전하게 야 펀드맨이라도 안전 최고예요 리스크 관리 거의 이웃신분 털어내는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아 이거는 안전하게 운영하세요 안전하게 이거는 이건 솔직히 해야죠 이거는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쌍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 긴 손가락으로 오! 따라갑니다.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4대2니까 좀 저는 공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대로 안 치실 것 같은데. 아, 아이, 장난?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좀 쏘나 봐요.
아니, 잘 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이거는. 저죠? 네, 너무 소심해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최종사범님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아니, 사기가. 되게 적극적인... 실망했어, 실망했어. 시간이 실망했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기회를 줬어. 오빠한테 준 게 없니? 자, 준비요, 그래! 아저씨, 빨리, 빨리, 빨리 준비를 하세요! 오! 오. 각도기! 너무 멀어. 빵! 에메르송! 오! 살짝 타격! 가야죠. 안 나가. 그걸로? 가야지. 아, 미안한데? 아, 왼손? 잘하신다. 동동아 왔다! 좋아, 좋아! 동동아 왔어! 얘요, 얘요. 왔어! 야, 이건 너무 쉽다. 톡 하면 그냥 먹지, 톡이지. 아! 살짝만 더 할 거야. 아, 받으신 건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알려야지. 해야죠. 우. 우? 아, 죄송합니다. 야, 오했어. 죄송합니다. 동동이. 아, 네네. 그쵸, 뭐 그럴 수 있지. 이미 버렸어, 동동이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 뭐야? 형 전해? 형! 전해! 너 어떻게 살피해야 되지? 드디어 축구로 다져낸 실력이. 네. 어, 방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동동이 얼굴을 보고 한 것 같아. 제대로 못 봤는데? 제가 우회해가지고 분노하셨나봐요. 그니까 바로 전투 모드로 들어갔죠. 이제는? 이제는 여기서 진짜 깜짝 놀라서 방금 지도 깎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또 저 우리 트레이더들 또 지를 때 확실히 트레이더! 물론! 오! 그렇죠? 에메르송! 야! 둘이 같이! 에메르송! 오! 야, 왜 이렇게 잘해? 어? 1대2네? 동동아! 큰일 났어! 깔짝거릴 때가 아니야! 동동아, 맞춰! 네 차례! 일단 그 가운데로만 보내겠습니다. 슈카월드 채널 아니, 가운데... 출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진짜! 아, 출연하고 싶었는데! 맞춰! 아, 진짜! 좀 맞춰! 아, 좀 잘하네. 야, 먹게! 딱 죽어! 먹게! 이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 가면 너무 위험해서 더 이상 안 돼요. 아니, 맞추라고! 그러니까 슈카님... 어, 네. 바역TV 출연하시는 거죠? 제가 게시하겠습니다. 네, 네, 뭐 축전이든 뭐 출연이든. 아, 근데 축하월도 출연도 하고 싶은데. 어? 아, 이게 그거는 저희가 언제든. 정아, 아빠야. 아, 삼촌이다. 아빠를 이길 것인가? 삼촌이야. 오! 기회를 드릴게요. 어? 오! 너무 기회를 많이 줬는데. 뭐 우리 작전을 세워야 돼. 이거 맞춰야죠. 아니 이거 저... 하다가 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살짝. 저걸 치면 얘가 치면 나갈 거 아니야. 사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아 진짜 앞에 있는 것부터 일단 치고 네. 날리고 오와 1대1! 자! 저희 손으로 이제 진서야 그럼 무승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무승부가 돼. 같이 떨어지는 무승부 되면은? 같이 일? 서로 한 뭐, 하나라나 나왔죠. 동반자살 이거 오! 어? 어? 마지막 한 수! 신의 한 수! 손 뜬다, 손 뜬다! 신진서의 한 수! 손 뜬다, 손 뜬다! 에헤이, 야, 그걸 못 맞춘다! 그걸 잘해놓은 말이야! 됐다! 아니! 아, 진짜요? 너무 좋네요. 아, 이 슈카 친구들 네. 전승. 저 미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네. 딱 한 끗 정도로 차이를 주면서 원래 많이 이길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깔끔하게 이기는 게 저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잘 배운 것 같아요. 잘 배웠습니다. 금융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네. 네. 혹시 오늘의 어떤 네. 이 무근본 대국으로 여기. 이후 경기의 멘탈에 어떤 영향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확실히 네.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욕을 안 먹습니다. 아니, 멘탈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멘탈 트레이닝! 멘탈은 혹시 자신은 없을... 혹시 어떻게 네. 멘탈이 강화됐나요? 그죠 이런 사람하고도 뭐 받아볼 네. 수 있어요. 이제 뭐 바나나도 받아보고 그럼요. 플러팅 먹은 것도 채처럼 네. 네. 이제 뭐 잘해줄 듯 하다 갑자기 뭐 밀당으로 이제 웃기긴 웃기긴 했다. 바둑 기사 네. 이렇게 두다가 네. 이렇게 윙크 한번 하면서 이렇게 바로 늘지. 아니 제가 외모 그래서 그렇지 잘생기면 나왔으면 오늘 끝났다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동동이 네. 귀여우니까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그럼 이따 같이 데이트 하러 가시죠. 또 슈카 코믹스 나와주신 한번 소감. 이런 방송을 사실 저희는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바둑 항상 두면은 항상 진지하게 비춰지고 또 저를 바둑 두는 것만 보신 분들은 되게 막 차가워 보이는 약간 무서워요. 말이 없을 것 같다. 네, 교수님 같아. 네. 바둑도 너무 좋아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인정. 네, 바둑팬 인정. 네. 앞으로 그 슈카 코믹스 슈카 월드 채널도 좀 재밌게 볼 거고요. 감사합니다. 좀 봐. 아, 재밌어. 아니, 보지 말고 공부해요. 아, 네. 보지 말고 공부해요. 뒷담으로 보지 말고. 전 또
구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유퀴즈 나올 수 있어서 오! 우리가 유튜브에 유퀴즈였어? 우리 진서가 위아래가 있는 친구죠. 아, 이제 저희 얘기와 매너가 80만 넘었어요. 방송 끝나면 우리 진서가 할 수 있어요. 끝나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편하게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진지한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우리 바둑팬들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 찍혔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진짜 못 보겠네요. 나와 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마지막에 또 새 가슴 나오고 싶어가지고. 신의 한 수. 다음에 들볼수를 여기다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액땜이 그죠? 액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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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맞죠. 세계대 결승 대신. 그렇죠. 결승에 잘못 뜰 걸 여기서. 그치 액땜했다. 액땜했다 액땜했다. 좋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더. 자네는 누가 열 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의 코믹스 네. 우리 최정 사범님, 신진서 사범님, 초대 사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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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